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컵 첫째 날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준비된 오늘의 두 번째 매치를 여러분께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대진표와 함께 경기에 나서는 팀들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펼쳐졌던 경기 MVP와 GC 부산 라이징스타의 경기에서는 GC 부산 라이징스타가 2-0으로 승리를 거두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곧 펼쳐질 경기에서는 한화생명 e스포츠와 KG 서울이 만나게 됩니다. 자,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퍼컵 오늘의 두 번째 매치, 한화생명 e스포츠와 KG 서울의 매치. 자세한 내용 중계진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컵 16강 1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선 매치에서는 GC 부산이 MVP를 꺾고 8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 바로 2조의 경기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화생명 e스포츠와 KG 서울이 맞붙게 되네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의 이런 매치라면 당연히 한화생명 e스포츠가 이기는 거 아니겠어? 유리한 거 아니겠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KG 서울의 멤버 면면을 봤을 때 화려한 어떤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존재하다 보니 그렇죠. 더 주목도가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모른다 네. 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 앞선 매치도 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많은 팬분들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팀 바로 한화생명 e스포츠입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뜨거웠던 팀 중 하나죠. 한화생명 e스포츠가 새롭게 태어난 느낌이에요. 그렇죠. 정말 뭐 여러 가지 영입을 하고 그래서 엄청난 라인업을 갖추고 그래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번 캐스파컵에서 일단은 선발 네. 출전 소환, 보노, 템스가 선발 출전으로 뽑혔죠. 그렇습니다. 아, 또 이 바텀라인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뭐 소환, 탈, 주전 경쟁하는데 누가 먼저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그리고 또 무진의 영입이 정말 화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경기 첫 경기 무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보노가 나왔어요. 그리고 템트와 라바의 주전 경쟁에서도 일단 오늘 이 경기에서는 템트가 나온 걸로 봐서 최근 페이스는 조금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또 멤버의 변화, 특히나 상체 쪽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한화생명 e스포츠 경기력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을 오늘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존의 예상과 다른 라인업이 나와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캐스파컵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진행되는 대회고 게다가 이제 테스트의 의미도 좀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생명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죠. 올라가야 그게 더 이어지는 네. 거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보금자리죠. 이 한화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긴장된 모습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변에 가까운 경기 결과가 종종 나오는 캐스파컵이기 때문에 어쨌든 방심은 전혀 없을 거고요. 제가 보기엔 이 멤버로 나온 건 그냥 최근 페이스가 이 세 선수가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실제로 뭐 무진 선수에 대한 평가보다 보노 선수에 대한 그 다른 팀의 평가가 조금 더 좋은 걸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네. 잠시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G 서울입니다. 네, KG 서울 2018 KG 준우승 그리고 2018 IS프 우승에 빛나는 KG 서울팀입니다. 그때 무결점 우승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기세나 자신감은 꽤나 물이 올라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엘림 선수와 구마요시 선수가 SKT T1의 그 온라인 연습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팀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프로팀 이제 프로게이머를 지망하는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팀원들에게도 충분히 잘 전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구마요시 선수에 대해서는 뭐 이미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던데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이신영 선수의 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피가 네. 흐르고 유전자.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선수들 외에도 나머지 선수는 그러면 그냥 뭐 조금 이제 약간 이거 뭐 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아마추어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죠. 대단한 선수들이고 혹은 이제 다른 팀 연습생으로 계속 뭐 접촉 혹은 이미 또 소속되어 있는 선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뿌려진 팀이 진짜 강한 팀이라는 얘기예요. 보란, 플렉스, 팝 이 세 선수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선수죠. 맞습니다. 그동안 네. 이 캐스파컵에서 많은 아마추어 지역 대표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승리를 기록한 경험은 없어요. 네. 하지만 그 첫 번째 주자가 또 KG 서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약 일어난다면
이변이겠죠. 맞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도 이번에 리빌딩하고 난 다음에 아 기대된다. 강현종 감독은 확실히 또 육성의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강현종 사단이 또 이제 선수 잘 키워서 좋은 성적 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만약에 KG 서울에게 덜미를 잡힌다면 그것도 정말 난리 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기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선수를 만나봤고요. 매치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파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지역 대표팀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2017 캐스파컵에서도 락스가 KG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따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또 캐스파컵에 출전해서 MVP를 받았던 키 선수가 그렇죠. 하나샘의 e스포츠 이름을 달고 이제 출전을 하고 있어요. 전 아직도 키 선수의 그 플레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바드로 SKT T1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궁극기를 잘 적중시켜서 대원 지역 전투에서 붙들고 늘어지면서 한타 태의 승리. 정말 멋진 승리 또 따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생명 e스포츠는 2018 LCK 서머에서 6위를 차지하면서 다소 좀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하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은데 이제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코치로 돌아온 그 인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론 뭐 바로 무슨 장건웅 코치가 들어왔다 그래서 뭐 엄청난 영입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강한 거죠. 기대도 되고 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장건웅 코치와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코칭 스태프로 활동하는 게 즐겁다. 예전에 본인이 이제 현역 선수로 활동할 때에 비해서 더 재밌어진 것 같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선수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치진에서 새로운 얼굴이 네. 영입이 되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뭔가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는 하나생명 e스포츠인데 과연 이 KG 서울과 하나생명 e스포츠의 경기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치 포인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경기도 그랬습니다만은 오랜만에 또 이런 정식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양 선수, 양 팀 선수들 모두 물론 하나생명 e스포츠가 훨씬 더 경험은 많겠습니다만은 또 더욱더 긴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연습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적 시장이 끝난 뒤에 최대한 그 와중에 노력해서 라이너 상황에서 이제 연습을 한 거라서 분명히 재경기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고 떨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겨내야죠. 그렇습니다. 강현종 감독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감독님 입장에서 아마 떨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e스포츠의 리그 오브 레전드의 최고의 덕장이라고 불리는 강현종 감독이 또 이렇게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하나생명 e스포츠가 구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여줘야죠. 네. 그리고 소환 선수에 대한 또 재밌는 어떤 그 이슈가 있었죠. 민다랑 선수와 어떻게 보면 서로 팀을 바꿔서 네. 바꿔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더 멋진 활약을 보여줄 거냐 그런 느낌도 있고 수합한 느낌. 네. 네. 자 그리고 KG 서울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비교적 굉장히 여유 있어 보여요. 딱 개인기 면에서는 다들 인정받는 선수들인 만큼 그러니까 요즘 또 솔로랭크와 이제 특경기가 좀 비슷하다 뭐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솔로랭크에서 본인이 캐리할 때 같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바텀 듀오 선수들이 오히려 약간 좀 상기된 모습이 있고 앞에 뭐 상체 라인의 선수들은 네. 이제 웃으면서 경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말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분명 크더라고요. 좀 얘기를 해봐도 그렇죠. 이렇게 관심도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지 잘 몰랐다. 예, 정말 많은 걸 보여주고 싶겠죠. 캐스파컵이 어쨌든 그 대다수의 팀들에게 약간 전력 점검 그리고 이제 미리 보는 프리시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엔 너무 본격적이고 진지한 대회가 돼버렸어요. 직결시킨 네.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지금 이 성적이 네. 이어진다 뭐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 분위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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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이적 시장이 워낙 뜨거웠고 아, 그렇죠. 여러 가지 해외 대회 이슈들이 예. 좀 결합이 되면서 그만큼 더 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이런 포커싱이. 그래서 평일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약간 더 시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들어가면 또 시청자 수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선수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네. 하나둘씩 입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쪽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제 한 선수만 네. 더 자리를 위치하게 되면은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매치를 보면서 양 팀 선수는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KG 서울한테는 큰 힘이 됐을 거라고 봐요. 확실히 이거 우리 개인기가 우리가 전혀 개인기 쪽에서는 믿지도 않는데 그
그런 부분 패기 있게 자신감 있게 하면 어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봄직한 그런 앞에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일단 나와 마주하고 있는 선수하고의 라인전만 어느 정도 좀 리드해도 그렇죠. 분명히 예, 경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뭐 정글 서포터의 그 이후의 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내 앞에 있는 너를 상대로는 내가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KG 서울 선수들이 막 들이대는 게 덤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생명이 훨씬 더 강팀인 건 맞거든요. 그동안 보여준 것도 많고 또 최근에 영입도 화제가 됐고 영입 이후에 연습 경기를 돌렸을 때 성적이 이 조합이 좀 더 좋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분명히 단순히 이것을 뭐 실전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이 캐스파컵이 좀 주는 또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성적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평소에 그렇게 활발한 상윤 선수도 약간은 좀 긴장된 모습이에요. 상윤 선수가 이제 그 하나생명 e스포츠에 어찌 보면 그 정말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선수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하나생명의 혼이 되어가고 그렇죠. 있죠. 캡틴이자. 네. 네. 하나생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이 상윤 선수인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네. 네. 원래 상윤 선수도 좀 이것저것 다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정말 예전부터 봤던 네. 선수죠. 저희도.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중견급이에요. 네. 키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도 어깨가 좀 무거운 듯한 그런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고요. 과연 KG 서울 선수들이 어떤 또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세팅이 조금 지금 걸린다고 합니다. 세팅 네, 그렇죠. 끝나는 대로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선 경기를 통해서 뭐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지면 바로 탈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말 완벽한 그리고 세팅 그리고 완벽한 이 환경 속에서 선수는 또 경기를 하고 싶거든요. 참 우리가 그렇죠. 어느 게임을 하더라도 한 목숨 더 있는 것과 죽었을 때 거기서 그냥 떨어진다 개념은 아예 오버. 다르잖아요. 네, 네. 여유가 또 마음속 여유가 다르죠. 그렇죠. 네. 승자전 패자전 없습니다. 끝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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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탈락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롤드컵 때 항상 패자부활전 왜 없냐 막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존재하면 좋지만 보통은 없어요. 잘.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이제 패자부활전 같은 어떤 구원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좀 치열하게 그렇죠. 진지하게 승부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소위 빡겜해야죠. 빡 네. 집중해야죠. 정말 선수들 입장에서는 늘 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뭐 경기에 임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면 그냥 끝이에요. 앞서 GC 부산에게 MVP가 2대0으로 완패를 하면서 그냥 갔어요 집으로. 맞습니다. 네. 이제 MVP를 볼 수 있는 건 정규 시즌 챌린저스 코리아에서만 이제 스프링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 시간이 뭐 짧게 남았다면 짧게 남았겠습니다만은 뭐 팬분들의 선수 입장에서 또 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캐스파컵도 쭉 가야 되고 네, 선수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저희가 세팅 완료되는 대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활한 게임 진행이 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매치가 네. 받는 상징적인 의미 중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리그 오브 레전드의 어떤 난제라고 할까요? 끊임없이 나오는 재밌는 어떤 비교 중에 프로팀과 아마추어 최고 수준의 선수들 간의 대결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도 그냥 재미 소재 중 하나잖아요. 붙게 됐을 때. 그렇죠. 네. 예전에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았죠. LCK 팀들과 과연 뭐 승강전에 관한 이야기, 네. 하위권 팀과 상위권 팀이 만났을 때 어땠을 그렇죠. 것이냐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그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는 그렇죠. 게 어느 정도 드러났고요.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프로 팀이 강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현 메타라든가 혹은 분위기 진짜 이 오늘 경기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 변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상황이 갖는 파급력 같은 걸 생각해보면 하나생명 입장에서 분명 더 떨릴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그러니까 들어요. 심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팀 입장이 조금 더 부담스럽죠. 그렇죠. 네. 조금만 느슨하게 플레이해도 상대가 콱 물 것 같아요. 솔로 K 나오면 네. 답 없어요. 프로도 솔로 K 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주 당하죠. 그렇죠. 앞서 경기에서도 굴리면 그렇죠. 그냥 잡혀요. 네. 뭐 솔로랭크 관전하다 보면은 이제 프로 선수들이 진짜 아마추어 최고수들에게 솔킬 당하는 장면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요즘 유독 많이 나와요. 워낙 또 전투지향적이고 하다 네. 보니까. 그런데다가 뭐 진짜 그 날렵한 챔피언들, 막 컨트롤, 그러니까 피지컬이라고 불리는 그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챔피언들이 요즘 대세 챔피언들인데 그런 챔피언들만 막 엄청 파는 솔랭 고수들도 진짜 많거든요. 네. 촥촥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쓰러져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게임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 소환 선수의 컴퓨터 약간 네트워크 문제 이슈로 인해서 네. 약간의 그
렉이 좀 있을 것 같다. 렉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경기를 조금 지금 세팅을 조금 더 건드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렉이 느껴진다라는 그 요청이 있어서 세팅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선 경기도 또 워낙 화끈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도 또 그런 양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만약에 이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2대0 승부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인 예상은 당연히 하나생명이 2대0으로 이기는 그림인데 어느 쪽이 네. 뭐 승리를 가져가든 네. 간에 만약 KG 서울이 이변을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2대0이 아닐까. 요즘 솔링 메타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기세 잡고 처음에 진짜 강펀치 한번 날려서 KO 시키면 하나생명 선수들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일반적인 어떤 정규 시즌과는 다르게 유독 캐스파컵에서 특히나 뭐 이변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이적 시장 직후에 또 바로 경기를 진행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각 팀마다 스토리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KG 서울의 경우도 어느 팀 연습생들, 어느 팀 뭐 맞습니다. 네. 뭐 유명 프로게이머 동생부터 해서 정말 많은 스토리가 이미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관심도도 뜨거운 거고요. 하나생명 e스포츠의 경우도 기존에 이 바뀐 선수들 그리고 오늘 선발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 그냥 아픔이 좀 많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다라고 보는 선수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선수들의 그럼 전성기가 언제 올 것이냐.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강현종 감독 아래에서 그게 올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경기력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는 당연히 초유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소환 네. 선수도 그렇고 뭐 템트 선수도 네. 그렇고 다른 팀에서는 그렇게 큰 활약 눈에 띄는 활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나에게 맞는 팀이 뭐 따로 있다. 그렇죠. 뭐 그런 멤버도 따로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생명이었을 때 시너지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당연한 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강등권 라인에 좀 머물렀었던 그리고 실제로 네. 강등의 아픔도 겪었던 선수들이라서 어쨌든 그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프로게이머로 또 이제 본인의 이름을 날리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에 가득 차 있는 상태일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네. 예, 캐스파컵에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 개인으로 봐도 주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소화하는 트럴과 그리고 보노는 무진과 템트는 라바와 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주전을 할 거야. 이렇게 의지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또 선의 경쟁 속에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고 네. 그것이 당연히 팀에게 보탬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오늘 하나 선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소환, 보노, 그다음에 템트. 네. 뭐 퀴즈인가요? 상윤, 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잠깐 까먹었죠. 솔직히 네, 순간 움찔했는데요. 네, 티났나요? 네, 네. 너무 티났어요.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지금 콜이 들어왔는데 클템 해설이 마이크를 좀 위로 잡아달라고 너무 아래로 잡으면은 약간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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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원활한 사운드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클템 해설이 유독 또 이런 거 약해요. 기계치라서 저는 그냥 다 약합니다. 네. 네. 저희 선수들이 어느 팀에서 활약하냐도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중계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어디서 중계를 하냐, 어떤 식으로 뛰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진짜 축복받은 중계진이라고 봐야겠어요. 어떤 면에서 축복을 받은 거죠? 옆에 김우중 캐스터, 네. 김동준 해설 네. 네.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항상 네. 항상 뭐 정말 네.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하니까. 네네네. 김동준 해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김동준 해설은 매우 불편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해서 불운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뭐 어쨌든. 뭐 직간접적으로 네, 여러모로 좀 네, 데미지를 입고 있죠. 네네네네. 아 혼자서 일방적으로. 네. 네. 네 왜 사랑이네요. 본인만 짝사랑. 이득 보고 있는. 네네. 원래 짝사랑입니다. 네. 사랑. 네. 와이프는 알고 있나요? 저는 와이프를 짝사랑합니다. 뭐라고요? 와이프. 뭐라고요? 자 많은 분들이 시작하길 네. 원하실 거예요. 언제 시작하냐. 사실 네. 이런 얘기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조만간에 이제 와이프 생일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와이프의 조만간 생일에 대한 이벤트를 또 구상하고 있는데 네. 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캐스파컵에서 네. 멋진 경기가 나오면 그것도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아 이렇게 또 연기시켜요. 네. 그럼 뭐 하세요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말좀 얘기 해주세요. 그 와이프한테 네. 이제 와이프를 짝사랑 이렇게 말실수한 걸 알고 만회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 실패하셨습니다. 와이프의 생일이 20일입니다. 예. 12월.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중계할 겁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중계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꽃 한 다발 사서 낭만적으로. 네, 항상 이 꽃을 준비해요. 의외로 로맨틱가이에요. 네. 손편지도 막 쓰고 항상 막 씁니다. 꽃도 이렇게 네. 안겨다 주고. 손편지 쓴 게 이만큼 네.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좀 편하다는 거. 저는 약간 그래야 그 정도 해야 결혼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네. 줄 알았어요. 그래야 집에서 네. 편하니까. 네. 네. 왜냐면 저 다분히 네. 뭔가 네. 의도가 있는 네. 그런
행동이죠. 그렇죠. 원래 사랑은 로맨틱이잖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게 맞긴 한데 마치 게임도 네. 기세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네. 흐름이란 게 또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축하드립니다. 네. 네. 뜬금없긴 했습니다만은 네. 약간 네. 뜬금없는 얘기인데 아까 뭐 빗돌 들어와서 뭐 많은 분들이 빗돌 맞냐고 뭐 궁금해하셨는데 빗돌 여기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채팅방에 있는 것도 빗돌이 맞을 거예요. 네, 아까 두 개 네. 투척하신 거 봤습니다. 네. 어. 좀 저렴하네요. 네, 그래도 빗돌 클래스에 대해서 네. 굳이 언급을 네. 그래서 안 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도 주렁주렁 네. 많이 네. 걸치고 다니면서 빗돌 어디 와 있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또 언급되면 좋아요, 관중. 네, 여러분 채팅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SBS 아프리카가 또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과 네. 소통하면서 같이 또 중계를 하잖아요. 제가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다 보고 있었어요. 네. 네. 저희에 대한 뭐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하면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아,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경기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선수들도 어쨌든 그렇죠. 완벽한 세팅 그 환경에서 그렇죠. 충분히 경기를 즐길 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방송 들어가기 한참만 계속했는데 네.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참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프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다 해결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어제 첫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앞선 거에서 그런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내일부터는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마 또 이 오랜만에 공식 매치다 보니까 많은 팬분들도 참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그렇죠. 커뮤니티도 네.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네. 시청자 수가 또 엄청 나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네. 너무나 많은 많은 팬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셔서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올 한해 LCK가 어쨌든 국제대회에서 계속 좀 네. 쓴잔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고 또 예. 정말 인기 많고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팀들이 대규모 리빌딩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어떤 뜨거웠죠. 경기력을 보여줄까? 네. 그리고 2019년에 SK가 컴백 왕좌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뭔가 사전 진단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캐스파컵이잖아요. 그렇죠. 경기력이 훌륭한데 메타에 적응도 잘한 것 같은데 잘할 수 있겠는데라는 기대감을 이제 계속 유지시키길 팬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그 기대 부응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 팀들 간에 안 변한 팀들이 오히려 화제가 될 정도로 네. 변하지 않은 팀들이 오히려 화제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소환 선수의 모니터를 잠깐 교체를 빨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교체가 되는 대로 모니터 라인을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 없다는 사인이 나면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라인만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반응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잘 모르시나 봐요. 입만 꽉 담으세요. 기계 얘기만 나오면 컴퓨터 얘기만 나오면 컴퓨터 진짜 잘 모르긴 하세요. 너무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좀 억울한 게 억울하세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컴퓨터 되게 모르시잖아요. 김우중 캐스터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킬템에 비해서는 좀 네. 많이 아는 편이죠 그래도.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못하는 건 모르는 건 비슷한 건데 포맷은 할 줄 아세요? 포맷은 뭐 이제 업체에 맡기는 편이죠. 네. 저는 할 줄 알아요. 제가 더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무슨 사고가 나요? 포맷 타다가 포맷 타다가 컴퓨터가 터지나요? 실수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터지나요? 포맷 과정의 메커니즘이 저는 좀 복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맷의 메커니즘 이것도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인데요. 네네네. 저희와 이제 클템과 제가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중계하게 될 예정인 박상현 캐스터가 아 그렇죠. 컴퓨터 완전 전문가입니다. 아 맞아요. 네. 정말 저희 집 와서 막 조립해주고 전문가세요. 막 네. 네. 픽스해주고 막 이래서 고맙다고 제가 고기 샀습니다. 아 네. 고기로 또 네. 정말 쓸데없는 얘기네요. 네네네. 경기 언제 들어가죠? 네. 죄송합니다. 세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포맷은 본인 스스로 하셔도 충분히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포맷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들어도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의지가 없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네. 귀찮은 거죠 자기가 하는 것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캐스파컵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 대한 또 기대감이 많은 팬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뭐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캐스파컵에 참여하고 있는 팀들이 지금 LCK 10팀과 챌린저스 코리아 8팀 그리고 이제 KG를 통과한 지역 네. 대표팀이 한 팀이 이제 참여를 해서 총 19개 팀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LCK 상위 4팀은 시드 권 자격으로 지금 위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뭐 대진표를 보시고 이 팀 어디 갔냐, 이 팀 어디 갔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네 팀은 지금 상위권에서 올라온 팀들과 또 따로 2라운드 8강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이겨야 돼요. 이겨야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약간 보스 느낌이 나는
그런 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캐스파컵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치러지긴 합니다만은 계속 이겨야 되고 한번 패배할 때마다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기회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또 풀리그와는 또 다른 재미, 더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재미를 또 선사하는 것 같아요. 네. 그치만 언제 해줄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빨리. 시작을 원하세요. 그냥 뭐 다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빨리 언제 시작하냐. 네. 김수 캐스터님이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제가 여기서 시작한다고 해서 또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인하고 네. 있어요. 지금 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두 명씩 제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선수들이 선수들이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대기실에 다 들어왔습니다. 네. 자, 시작 사인만 나면 자. 바로 경기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탑정글 미드 네. AD 서포트 다 섰습니다. 저희 뒤쪽으로 좀 생생한 현장이 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무대 아래로 내려가고 네. 이제 선수들과 감독님만 남아있는 상황, 심판진과 곧 시작한다는 어떤 전조 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 당국 캐스터가 그거 한번 해주시나요? 뭐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 안 하면 네. 네. 그러고 시작 안 하면 한번 해주세요. 콜이 시작할 들어와야 때. 되니까 시작할 때 콜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네. 자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이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바로 뱀픽 시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오랫동안 지연이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KG 서울이 블루 진영 그리고 하나생명이 오른쪽 레드 진영에서 시작합니다. 르블랑 벤 전반적인 그러니까 전체 어떤 큰 방향에서는 많은 팀들이 생각이 당연히 비슷하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전 게임에서 루시안이 안 나왔던 점이라든가 혹은 뭐 빅토르를 선픽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재밌는 부분이에요.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생각하는 가장 고티어의 픽이 어떤지가 역시 궁금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카시오페아 루시안 같은 픽이 있는데 KG 서울은 신짜오까지 잘라줍니다. 신짜오도 파괴적인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미드 정글 듀오를 달라준 느낌이죠. 그렇죠. 자 하나생명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을 준비하는 소환 선수 첫 출전입니다. 선수들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사전에 뭐 팀들도 다 준비를 할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이제 프리시즌이라서 더 그런 게 있는데요. 좀 아주 다양하게 연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무조건 저격한다보단 그냥 이 챔프가 좋아서 서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루시안 일단 케이지 서울은 카멜까지 르블랑 이후에 일단 정글러들을 잘라줬고 자 하나생명의 세 번째 벤입니다. 네, 당연히 모든 팀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팀이 루시안 티어를 굉장히 높게 봐요. 맞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일단 그런데 할리벤 그리고 알리스타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알리스타도 이거는 1티어 루시안 주더라도 두 개 가져오겠다는 거죠? 네! 바텀에 대한 견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 케이지 서울은 루시안을 픽했습니다. 니코, 알리스타 이런 거 일단 살아있거든요? 루시안 알리 같이 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알리스타도 짓밟기 데미지 소풍 너프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세게 나가겠다. 혹시 케이틀린 쓰레쉬 하나요? 나중에? 충분히 가능성 네. 있고 혹은 나중에 뭐 바로스 쓰레쉬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자 쓰레쉬 예. 계속 언급하셨던 니코가 됐든 혹은 다른 쪽 그러니까 여전히 또 우르곡 같은 픽도 또 쓰이고 있거든요. 혹은 갈리오 별의별 픽들이 다 티어 높은 게 꽤 있어서 자 신중하게 뱀픽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생명 네. 미렐리아입니다. 미렐리아도 저희가 언급은 안 했지만 굉장히 좋은 픽이죠. 앞선 매치에서는 벤을 많이 당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로이드컵 때 좋았던 픽들은 지금도 좋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이해하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자 이제 케이지 서울 루시안에 이어서 어떤 픽을 가져올지 상대는 서포 쓰레쉬만을 일단 바텀에서 보여준 상황이고요. 알리스타 같은 픽이 어쨌든 쓰레쉬 상대로 항상이 좋은 건 아니다 보니 선투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카밀 신짜오 이런 거 없으면 리시는 또 무난하게 선픽할 만한 정글 카드고요. 펜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지 서울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 루시안 잡은 것 때문에라도 기분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갈리오를 예. 선택합니다. 네. 티어 높은 픽 중 하나예요.
발리오가 유틸성은 조금 너프를 받았지만 그냥 세졌어요. 맞습니다. 네. 라바돌이 죽음 모자 끼면 이거 딜이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미드 정글 2대2 교정 구도라든가 어떤 난정 네. 구도에서 이 스킬 판정이 워낙 좋아서 그렇죠. 웬만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 생명의 세 번째 픽은 니코. 니코입니다. 다음 턴 되면 보통 벤이니까. 니코 포지션이 좀 궁금하네요. 당연히 이제 탑 이렐리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전 어쨌든 미드 이렐리 2대1 싸움에서 진짜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갈리오가 이제 미드를 간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봤을 때 대부분 라인전 주도권은 이렐리아가 1대1 구도에선 잡더라고요. 혹시 니코가 여차 하면 원딜을 가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라인 네.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그런 챔피언들입니다. 네. 자, 피오라.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 더 연결될 수 있는 게 루시안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웬만한 원딜로는 상대가 어차피 잘 안 되거든요. 네. 오히려 비원딜로 루시안을 상대하는 게 더 괜찮다는 평이 많습니다. 같은 원딜보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네. 피오라 배난 걸로 봐서는 그냥 이렐리아 탑 쓸 생각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좀 더 보긴 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케이지 서울은 확실히 정글 쪽에 많은 벤 카드를 쓰고 있어요. 보노 선수의 선발 출전에 관해서 아까도 이제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팀에 제가 평가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진보다 보노가 요즘 경기력이 좀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이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예, 지금 보노가 더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짜오, 카민, 타직스 다 저격배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진도 네. 한국에 아직 좀 더 적응하는 단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 자, 그리고 네. 라이즈와 함께 케이지 서울은 마지막 밴카드로 케이틀린을 변했습니다. 케이틀린 할 것 같기도 했는데 예. 커트했으면 이제 이즈리얼은 티어 자체는 꽤 높은 픽이에요. 단지 뭐 루시안 같은 픽이 약간 가려졌다고 할까요? 혹은 예. 상대 막 11을 같은 거 나오거나 막 이럴 경우에 조금 기분 나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즈리얼의 어떤 빈도수라든가 활약 정도는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 전 패치의 이제 과정에서 버프도 있었고요. 쌍년운 이즈의 또 시너지도 워낙 괜찮다 보니까 하나 생명의 이즈리얼 선택 그리고 케이지 서울 이제 조합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이번 캐스파컵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아마추어 지역 대표팀입니다. 아, 예. 라칸 이니시에이터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라칸 딱 등장하네요. 알리스타도 충분히 좋은 픽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구도에서는 라칸의 정말 하드 이니시에이터로서의 존재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갈리오가 또 덮어줄 수도 있고 상대를 물어야 되잖아요. 니코, 이즈리얼 이런 챔피언.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대 조합상 웬만하면 탑이렐인데 예. 그럴 경우 우르곡 같은 픽은 언제나 여전히 좋은 픽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부르저를 골랐을 때 이렐리아 상대가 좀 괜찮거든요. 물론 완전 카운터 치는 픽들도 있는데 피오라 같은 것도 지금 잘려있고 혹은 막 레넥톤 막 이렇게 가기엔 너무 부담됐던 것 같아요. 우르곡은 언제나 좋은 픽이에요. 요즘도. 그래서 케이지 서울은 조합이 완성이 됐고 하나 생명은 그라가스. 앨리스와 그라가스 고민을 정글. 하고 있는데 일단 그라가스입니다. 요즘 그라가스가 엄청 세더라고요. 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딜이 왜 이렇게 세지? 좀 이상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의 그 오묘한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히 존재감 있는 모습이 마치 육식 정글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밴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앞선 매치와는 다르게 역시 또 팀마다 해석이 다른 만큼 또 새롭게 또 재밌는 조합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건 역시 정말 뭐 좀 많은 프로팀들 혹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던 그 1티어 픽들이 오히려 풀리는 추세에서 서로 나눠먹기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다 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밴은 상대가 가져갈 만한 뭐 이렇게 최근에 OP 챔피언들이 아니라 좀 싸움 좋아하고 그런 픽 중에서 좀 까다로운 그런 몇 개만 지금 밴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조금 더 테크니컬한 플레이가 필요한 쪽이 하나 생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공격적인 상대 플레이를 케이지 서울 선수들이 어떻게 받아넘길지 저는 받아넘기기에 꽤 괜찮은 픽들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다재다능한 네. 그런 픽들 구성을 잘한 것 같아요. 자, 앞선 매치에서도 최근 좀 핫한 이 니코라는 네. 챔피언이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별다른 활약이 없었던 만큼 또 이번 템트 선수가 이 니코를 잡았을 때 하나생명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어떤 시너지를 낼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케이지 서울이 더 단단하게 밸런스 더 잘 갖춰진 조합을 뽑았다 생각 정도는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플레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이게 정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밴픽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경기 앞서서 사전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커 오늘의 준비된 두 번째 경기 하나생명 e스포츠와 KG 서울의 첫 번째 세트 뱀픽까지 모두 완료됐습니다. 첫 번째 세트 뱀픽을 마치고 난 후 하나생명 e스포츠의 호진석 코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하나생명 e스포츠 코치를 맡고 있는 호진석 코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서포터 선수 출신의 이제 코치님으로 이번에도 하나생명으로 들어오게 되셨어요. 제가 인터뷰를 또 좀 몇 가지 봤는데 장원영 코치님과 요즘 정말 연인처럼 한 몸처럼 붙어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다음 시즌 하나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요. 주로 장원영 코치님과 좀 어떤 얘기를 나누시나요? 주로 이제 게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이제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지, 뭐 뱀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픽을 뽑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캐스파컵 첫 번째 경기, 아무래도 지난 시즌까지 LCK팀에 있었던 MVP를 상대로 GC부산이 2대0의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좀 남다르게 경기를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역시 방심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역시 다 다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결과는 이제 그 팀의 실력에 따라 달라진 거긴 한데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이번 판 경기 한번 보면서 뱀픽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팀게임 진짜 하는 것 같아요. 네, 잘하는 것 같네요. 하나생명 e스포츠 이번 시즌 정말 대규모 리빌딩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선발 선수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드바텀 고정의 상체의 변화를 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경기의 선발 기준은 혹시 뭐였나요? 그냥 저희 평소 준비하던 대로 준비했고요. 이번에 상대했을 때 이 선수들이 나갔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짜서 나왔습니다. 이 템트 보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BBQ에서 호흡을 맞춰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흡적인 면에서는 팀에 융화되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코치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희는 일단 선수들이 서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경기를 보시면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를 보시면서 네,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트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코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경기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경기를 앞두고 있는 하나생명 e스포츠의 호진석 코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치님과 간단하게 네.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네, 역시 뭐 최근에 선수들이 새로 이제 영입이 되다 보니까 그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 그리고 코치 감독님들과 어떤 화합 네. 서로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요소잖아요. 우리 경기에 집중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그게 좀 재밌게 느껴졌었어요. 다음에 이제 다시 정정을 하셨습니다만 네네네. 그만큼 경기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 여러 가지 엔트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질문을 받으시자 이제 준비한 대로는 준비한 거다. 이대로 이 멤버대로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왜 인터뷰까지 끝나는데 저희로 왔냐 네네. 경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일 텐데 또 네. 조만간 이제 곧 시작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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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제 포즈 상황이 네. 네. 지금 발생을 해서 네. 그 포즈가 이제 끝나는 대로 네. 바로 또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드리겠습니다. 분들이 중간에 네. 또 반응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장건원 코치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또 인터뷰 때 나오는 네.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하시는 네, 그렇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호진석 코치, 지금 인터뷰하셨던 호진석 코치가 원래 기존부터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코치를 해왔던 코치예요. 미남 코치로 또 그렇죠. 이름을 날리고 계시죠. 이제 장건원 코치가 아무래도 많은 관심과 주목도를 네. 끌고 있는 건 맞지만 네. 분명히 지금 코치로서 좀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코치님이 예. 어쩐지 뭐 인터뷰하실 때마다 계속 카메라를 이렇게 응시하시더라고요. 네, 의식을 하시면서. 예전에 또 린란이라는 네. 닉네임으로 선수활동도 린란. 했었을 때 맞습니다. 그때부터 또 잘생긴 훤칠한 외모가 네. 화장현정 감독과 또 약간 그 인연이 그때부터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뒤쪽으로 보시면 현장 상황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PC 교체를 지금 하고 네.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체가 완료가 되면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PC 교체를 하고 있어서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캐스파고 좋은 것이 뒤로 다 나와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해서 현장감이 넘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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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스태프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죠. 버전도 따끈따끈한 라이브 8.24B 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캐스파커분 따끈따끈 네. 여러분들이 뜨거워요. 지금 접속하시면 선수들 버전하고 또 똑같은 버전으로 또 그런 거 어떤 요구
하셨던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예전부터. 물론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당연히 저희도 이거를 추진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 이거 대회 버전과 라이브 버전이 너무 딜레이가 괴리가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네. 있는 게임과 그렇죠. 만약에 뭐 대회를 했을 때가 너무 좀 차이가 네. 있다. 그러니까 이번 캐스파컵은 특수한 상황 때문이지만 어쨌든 라이브 버전으로 네.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할 만한 플레이 그리고 최근에 네. 어떤 챔피언이 좋은지 또 어떻게 활용될 수가 있는지 네. 또 아이템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이런저런 그 연구를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영감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키 선수가 오랜만에 또 쓰레쉬를 꺼내 들어서 또 이즈리얼과 상윤과 키 하면은 또 이 하나스님을 대표하는 두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기대가 돼요. 많은 팬분들도 좋아하고 하시고 이 두 선수를. 키 선수와 나눴던 얘기 중에 좀 재밌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캐스파컵 저희가 데이터할 때 아까 ESC 에버데이터 나오면서 그 MVP 키가 키 선수가 받았었다 하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키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도 알고 있어요. 캐스파컵 때마다 그 얘기가 데이터로 그렇죠. 나오는구나. 네. 근데 이제 다른 데이터로 좀 나오고 싶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보여주고 싶고 이제 더 뭔가 발전하고 싶은 선수들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뭔가 하나 더 만들어 나가고 싶고. 하나 생명의 네. 이번 2018 서머 시즌을 뭐 생각을 한다면 네. 초반에 좀 치고 올라갔다가 뭔가 뒷심이 약간 부족해서 그렇죠. 좀 아슬아슬하게 그만큼 모자란 느낌이었어요. 플레이오프를 진출하지 못해서 네. 좀 선수들 입장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올해는 아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는 그러니까 캐스파컵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그 아쉬움을 풀고 싶다라고 선수들이 얘기하던데 예, 오늘 경기부터 이제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제 이번 경기 있기 전에 이런저런 사담을 나눴었는데 우리 당군 캐스터가 네네네. 하나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력 평가를 나름 이제 겜자랄 캐스터로서 하셨는데 아니, 너무 낮은 점수를 주셔서 네네. 실수로 낮은 네. 점수를 주셨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나생명 선수들이 조금 서운해했다는 후일담을 네.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 농담으로 그냥 네. 재밌게 네. 네. 웃으면서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원래 그때 매소리랑 다 같이 얘기하면 지금 저를 또 이렇게 물고 늘어지시는 겁니까? 김우주 캐스터님? 네. 그게 아니라 김우주 캐스터님의 자유를 보장해서 점수를 본인이 평가 하셨던 건데 원래 저는 그냥 진행만 하라고 네. 했는데 갑자기 저를 시켜서 해서 이제 원래 그래요. 1점부터 10점까지 주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다 가지고 이렇게 다 제가 네. 시켰다. 다 제가 의도했고 다 제가 시켰다는 김우준 캐스터님. 네. 본인이 시켰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뭐 시켰죠. 시킨 건 맞죠. 그래놓고 예, 저만 이제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많이 서운해 해가지고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제 이야기했고 네. 제가 점수를 매기면 어떻게 매기겠냐 궁금해하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이현 해설과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저 쭉 봤는데 원래 김동준 해설이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니요 그 제가 뭐가 김동준 해설이 가만히 예, 계속 네.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김동준 해설이 네. 아닌 척 많은 분들이 아닌 것 같지만 저랑 되게 비슷하세요. 네. 이해가 아니 외모는 달라요. 그거 확실하게. 그러니까 외모가 네. 달라서 다른 것도 거, 다를 것이다. 다 달라요. 예. 아니요, 다 달라요. 아니요.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할 때가 좀 많아요. 그냥 봤을 때는 저희 둘이 비슷할 것 같죠. 저희 둘이 많이 달라요. 많이 저랑 김우준 캐스터랑 비슷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도, 계신데 네, 저도 달라요. 전 많이 달라요. 아, 저도 네, 많이 김우준 캐스터님. 알겠습니다. 예. 그거 확실하고 그리고 그거는 아무래도 예, 제가 예. 아 제가 뭘 알겠습니까? 공식으로 그냥... 사과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한다고. 그 테미에서를 시켜서 원래 그런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니까 점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계시겠지만 빠진 거예요. 네네네.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분명한 거 잘 알고 네. 있어요. 어느 팀이든 다 엄청난 기대가 되고 그렇죠. 변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사전에 이런 사실 예상들 저희뿐만 아니라 팬분들 입장에서도 많은 예상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예상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이 빗나갔을 때 더욱더 리그가 재밌는 거고요. 예, 언제나 이변이 없고.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만한 경기 결과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기준으로는. 예. 예. 사실 앞서 펼쳐진 그 MVP와 GC 부산의 경기도 그냥 팀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아 그래도 MVP가 이기지 않겠어라고 그냥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GC 부산이 보여준 경기력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네. 1세트, 2세트만 기준으로 봐서는 확실히 좀 실력의 격차 느껴질 네, 그렇죠. 정도로 한 두수 위인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경기를 놓친 분들이 계시다면 GC 부산 경기력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경기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참 경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텐데 네. 뒤쪽에 보시면 정말 현장감이 다 정말 예. 열심히 네.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계속
이전에 그 방송 네.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네. 약간 네. 그렇죠. 이게 또 시작이 너무, 되니까 네. 막상 또 이렇게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뭐 역대 e스포츠 보면 이럴 때 퍼즐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그래서 예전에 그 하잖아요. 월드 예전에 그 지금 한번 그 당근쇼 LA에서 지금 당근쇼 네. 한번 네. LA 그 뭐였죠? W 경기 때 네. 항상 회자되는 전설의 그렇죠. 그 네. 인터넷이 다 끊겨서 네, 이제 경기가 연기됐죠. 그때 네. 그런 경기도 기억이 나고. 그렇죠. 네, 실제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설 같은 네. 경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외적인 요소인데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중계를 오래 하다 보니 별 일을 다 겪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또 그 현장에 계신 팬분들은 이제 공지를 하러 이제 라이엇 게임즈 대표님이 올라오셨을 때. 그냥 막 환호해 주시고 그냥 예, 괜찮다 괜찮다 해주시더라고요. 네, 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말씀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채팅창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뱀픽 분석을 좀 해달라. 네. 뭐 이런 요구까지 이제는 네.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아까 뭐 짧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봤을 때는 KG 서울팀의 조합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안정감이 있는 조합인 것 같아요. 캐리력도 강해요. 사실 이제는 네. 팬분들 입장에서 어느 팀이 무슨 챔프언지도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게 안 그렇죠. 보면은 까먹었을 정도로 우르고 리신 네. 갈리오 루시안 라칸데 네. 이렐 그라가스 슬래시 아, 저희가 시즈가 시즈가 있기 때문에 시즈가 시즈를 보면서 아, 네. 이야기 또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슬래시로 변한 니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이런 네. 네. 식으로 이제 뱀픽이 진행이 됐고 오늘 갈리오가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첫 등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갈리오에 대해서 잠깐 변화점을 말씀해 주실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갈리오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궁극기로 영웅 출현으로 해서 그 대상을 뭔가 지켜주고 수호해주고 혹은 뭐 이제 시대에 따라서 빠른 합류 이제 비드는 좀 다르게 갔었는데 약간 이타적인 어쨌든 약간 탱 이미지? 이미지적으로 좀 이타적인 말씀하신 유틸적 이미지가 좀 강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라인 관리하고 로밍 가고 관리하고 로밍 가고 뭐 이런 이미지도 좀 있고요. 근데 지금 갈리오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많은 부분이 너프가 됐지만 그냥 싸움에 있어서는 엄청난 버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리오가 저 그 일러스트 느낌이 나는 방향으로 좀 변경이 됐어요. 아 뭔가 세다. 그러니까 예. 흉흉하고 주먹 사이드 보세요. 진짜 이두박근 보세요. 네. 와. 네. 저기서 근데 그러니까 주먹으로 치는 거 치기도 하지만 회오리가 더 셉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주먹으로 일으키는 그 장풍. 그렇죠. 네. 저 근육에 일으키는. 저 정도 몸이면 미스터 코리아 대회에서만 네. 보는 듯한 그런 지금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미스터 코리아. 뭐 전문 용어로 네. 막 근손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근육이 훨씬 더 증가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래 아군 보호에도 장점이 있는 그런 챔피언인데 지금은 근접 하드 AP 뭐 이런 느낌이 나요. 그렇죠. 퍽퍽 치면 그냥 살살 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점을 또 이 GC 부산이 아니죠. 이제는 그 KG 서울 이 선수들이 그렇죠. 어떻게 활용하느냐. GC 부산의 그렇죠. 그 캐리력에 네. 아직도 그 여운이 남으시나 봐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또 많은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앞에는 이제 GC 부산이 나왔고 이번 KG 서울 둘 다 뭐 아마추어 이제 지역 대표가 아니냐 부산 이제 네. 지역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GC 부산은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활동하는 팀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활동한 지금 나오고 있는 KG 서울이 KG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네. 정말 아마추어 네, KG 서울 대표로 지금 출전하고 있는 유일한 그렇죠. 아마추어 팀입니다. 그리고 KG 출신 프로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맞아 많아요. 지금 KG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KG 서울 선수들도 아마 나중에는 다 프로팀에 소속돼서 활동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예, KG만 네. 우승팀 출신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팀에서. 예를 들어 지금 보너 선수도 KG 우승자 출신. 엄티 그렇죠. 뭐 이런 선수도 예. 이제 KG에서 또 활약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선 매치에서 네. 저희가 뭐 니코에 대해서 사실 니코가 활약을 크게 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크게 좀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니코는 한타 각이 거의 안 나왔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메타에 걸맞는. 네. 근데 어쨌든 이전 경기에서 활약상이 좀 안 나왔는데 템트의 니코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적어도 니코가 활약하기 위해서는 좀 거리 두고 싸우는 친구들보다는 꽝 붙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KG 서울 조합도 화끈한 조합이다. 그렇죠. 각이 나올 수 있죠. 붙는 조합이에요. 네. 네. 서로 간에 정말 싸움을 피하지 않는 들어오는 조합이에요. 네. 진흙탕 싸움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또 최근 메타와 잘 어울리는 부분들이고요. 은근히 제가 이제 경기를 보다가 느낀 건데 니코를 우르봇이 좀 카운터치는 그런 그림도 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코의 장점 중 하나는 이제 스킬 신나게 퍼붓고 이제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도 있지만 궁극기가 그러니까
참 별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실드도 가지고 있고 광역 스턴도 가지고 범위도 있고, 넓고 네. 뭐 쓰면서 같이 막 다 쓸 수 있고 이것도. 그러니까 실드 믿고 핫타임 버티면서 뒤쪽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우르곧한테 이제 처형당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건 은근히 좀 팀 8-8 때는 변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도란 선수가 우르곧을 가져가서 네.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상윤과 키가 이즈리얼 쓰레쉬 골랐는데 전 이게 좀 의외이긴 하거든요. 이게 좀 재밌죠. 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즈리얼은 라이저를 이기겠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겨버리겠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일단 뭐 상대가 이미 1픽으로 루시안을 가져간 시점에서 네.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할 수 없는 부분들이겠고요. 타협을 했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데 근데 또 쓰레쉬가 그게 약간 언밸런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좋게 표현하면 이기면 좋고 아니라도 괜찮다 이런 의도인데 저는 반반 가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반반 가면서 이기면 혼자 내버려두고 키는 움직이고 노란 신발 신고 뭐 빠르게 로밍을 가는 이런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를 한 번쯤 보여주지 않을까 상체 위주로 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쓰레쉬 또 네. 워낙 소규모 규정에서 또 맹활약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고 키 선수가 또 쓰레쉬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아, 네. 그래서 역시 또 계속해서 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왜 이거 로딩해서 안 넘어가냐 네. 뭐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 로딩 중이 아니죠 지금은. 네, 어쨌든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그 소환 선수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누가 범인이냐 지금 네. 누가 로딩 중이냐 테스트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솔랭을 하다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 하나가 좀 로딩이 늦는 바람에 네. 조금 이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접지입니다. 네, 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선수 세팅을 지금 손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 보시면은 지금 스태프분들이 달라붙어서 지금 네. 좀 빨리 빠르게 어떻게든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치는 GC 부산이 승리하면서 이번 매치에 대한 기대감이 한 건 높아진 네.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 팬분들도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지금 예. 빨리 약간 이렇게 이제 그게 참다 참다가 화로 바뀐단 말이에요 결국 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화나셨나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근데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아, 그건 모든 팬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대변을 하자면 팬분들 입장 선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작진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뭐가 도대체 왜 또 꼬이고 뭔 어떤 변수가 생기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게 저희가 항상 이런 거를 쉴드 치려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로 진짜로 팩트만 말씀드려도 아무리 체크해도 멀쩡하다 갑자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참 그게 기가 막힌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거짓말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진짜 네. 그러니까 쉴드를 치려고 하는 얘기지만 네. 팩트는 맞고요. 예. 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예. 뭐 면제 저희가 면피를 받자는 게 아니라 네, 네. 팩트는 죄송하죠 당연히. 네, 그렇죠. 죄송하다는 예. 말씀을 수정 보완해야 하고 네. 네. 내일부터는 또. 원활한 진행이 돼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뿐만 아니라 또 내일, 모레 계속 이제 이어지니까요. 예. 네. 네. 이런 문제 없도록 앞으로도 준비 열심히 해서 원활한 게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시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이 캐스파컵을 기다리고 사실 일정이 그렇죠. 발표되고 네. 각 팀별로 엔트리가 나올 때 맞습니다. 이미 뭐 열이가 엄청났어요. 네. 어떤 분이 지금 식사하고 오셨는데 왜 아직 시작 안 하냐. 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치질도 하고 오시면 또 그때쯤이면 몰라요. 네. 네. 아 그래서 저희 쪽에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걸린다고 하니까 저희가 잠깐만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갖고 한 5분 정도만 저희가 화면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갖고 바로 돌아오도록 해서 바로 이제 준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캐스파커 하나생명 e스포츠와 KG 서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컵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생명과 KG 서울 세팅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분들 기다리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경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래 기다릴 것 없이 바로 경기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컵 16강 2조의 경기입니다. 하나생명과 KG 서울의 경기. 위쪽 레드 진영이 하나생명이고 아래쪽 파란색 진영, 블루 진영이 KG 서울입니다. 드디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했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경기가 시작됐었는데 다시 또 포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저희가 바뀌었고.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잠시 정지가 됐습니다만은. 네. 이게 3분 딜레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도 우리가 딜레이로 포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잠시 바로 풀립니다. 이거는 금방 풀리는 제가 포즈입니다. 제가 미래에서 와서 알고 있어요. 왜냐면 3분 전에 제가 금방 풀립니다. 금방 풀립니다. 제가 봤어요. 보고 왔어요. 100%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어요. 제가 표시해 놓고 왔어요. 네. 바로 풀리니까 아까 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풀립니다. 이것마저도 근데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풀리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래에서 다 보고 왔기 때문에 바로 풀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초반에 이렇게 할 거 없이 바로 라인전이 시작돼서 아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퍼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앞에가 진행이 됐어요. 시킨 상태고요. 네. 그 부분도 뭐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바로 속행이 되는 대로 바로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 또 풀어드릴 얘기가 많아요. 네. 뭐 라인전이라든지 라인 구도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잠시 또 풀어내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클템 또 운동하냐고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고요.
클템 네. 어깨는 언제나 태평양 같죠. 네. 옛날에 또 복싱을 해가지고 네.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요. 약간 눈앞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러세요? 저를 약간 예. 평소에 또 무섭게 저를 본인과의 싸움을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김우주 캐스터가 저를 뭐 끌고 가셔서 극한까지. 아직도 기합 줬던 거 아직도 네. 생각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덩치라보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누가 기합을 덩치로 줍니까? 네. 김우주 캐스터님 그러시면 제가 네 잠시 후에 곧 풀리는 거 아니었나요? 아, 맞습니다. 맞죠? 잠시 바로 확실하죠 이거? 아, 확실합니다. 예. 네. 네, 1분 정도 이제 후에 바로 풀린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카운터 해도 되나요? 네네 카운터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좀 미래에서 하기 때문에 김우주 캐스터님이 좀 시원하게 그럼 해주세요. 네 그거 아까 하신다고 해놓고 안 하셨잖아요. 네. 바로 예. 들어갑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예. 네 다시 한번 오래 기다리게 해드린 점 사과 말씀드리겠고요. 아,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 철저히 해서 네. 원활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결국 초반 상황이지만 쓱 봤을 때 저희가 케이지 서울 쪽에 벤픽에 대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나 뭐 큰 변수 없이 혹은 전반적인 밸런스 라인전 상황으로 일단은 가는 것 같아요. 라인전 주도권 무난하게 가지고는 있는 것 같고요. 사이드 쪽부터 시작해서 크진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게 이제 하나생명 e스포츠의 경우는 보노손에서부터 뭔가가 풀리겠죠. 그렇죠. 그라가스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생명은 이 멤버로 첫 공식 경기예요. 그냥 이제 요즘은 워낙 네.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라인을 먼저 밀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다 바이게 싸움이나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바텀의 주도권은 확실히 지금 KG 서울이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텀 라인전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죠. KG 서울 CS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라인을 밀어넣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었고요. 그리고 바텀 쪽 케어도 리신이 해줄 겸해서 아래쪽 바이게를 먹었어요. 자 일단 바텀에 주도권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나요? 알아요. 위치 알아요. 그래서 살살 네 눈치 보고 있죠. 은타 맞췄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몸통 박치기 반응을 또 할 수 있다 보니까 날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미드 쪽 네 들어가서 할리오가 확실히 바뀌고 나서 지금 눈파 야 저 맞았으면 전사 있죠 바로 네. 그러니까 일단 템트의 어떤 배짱과 그런 컨트롤을 칭찬해 주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전멸 썼어도 안 이상했는데 일단 정화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방금 갈리오의 그런 교전 능력 굉장히 호응 능력이 나온 거고요. 반응이 안 되죠. 도로 선수가 미드 쪽을 한번 밀어주면서 네. 직갈 타임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바이게를 양쪽 다 먹었죠. 기분 좋게 엘림 선수가 그렇죠. 결국 시작부터 탑바텀을 네. 다 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미드 쪽에서 약간의 교전이 있었고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템트 니코의 정화가 빠진 상황 그리고 보노 선수의 위치는 다 보고 있습니다. 리신 찾아줬어요. 서류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템트가 진짜 전멸이 안 빠지고 그리고 잡히지도 않았다는 거 이게 정말 컸던 것 같아요. 만약 그랬으면 이거는 그냥 KG 서울 쪽으로 누가 봐도 뭐 여러 가지 초반 주도권이 다 넘어갔다고 말씀드려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걸 살고 나니까 네. 지금 반대로 오히려 글로벌 골드 쪽으로나 뭐 충분히 그걸 바에게 뺏긴 거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렇죠. CS도 조금 격차가 벌어져 있고 네. 네. 미드 쪽도 CS를 좀 더 잘 먹었고 그리고 도벽 이즈리얼이고 어쨌든 하나생명 입장 예 말씀하시죠. 위험했는데 잘 넘긴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간발의 차이였어요 보면. 그리고 다행인 게 그라가스가 설치한 저 제어와드 저게 일찍 캐치가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저 시야가 있고 없고도 굉장히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보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후에 탑 쪽을 한번 봐주고 있는데요. 네. 한 번에 잡기가 쉽진 않거든요. 우르곳이 무슨 완전 멀리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라인도 최대한 천천히 밀고 있고요. 그래도 전멸 정도라도 빼겠다는 거죠? 봤어요? 아 침착하게 뒤로 네. 빠지는 도란 선수 깔끔했습니다. 그렇죠. 쌍검 현무를 안 맞았죠? 첫 드래곤도 화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탑 쪽에 무빙을 쓰는 거 자체를 좀 신경 써야 돼요. 양 정글러가 쉽게 못 옵니다 탑에. 일단은 하나생명 뭐 초반에 바위계를 다 내주긴 했어도 지금 강가 쪽에 제어와드 두 개가 톡톡히 지금 시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의미가 있어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정글 쪽에 와드 하나를 설치하면서 계속 신경 써주고 있는 엘림 선수. 네. 이제 봤어요. 이코 입장에선 정화가 없을 때는 더 무섭긴 하죠. 아무리 전멸이 있다 그래도. 갈리오가 오히려 훨씬 자신감 있게 라인 압박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골드 차이를 조금씩 벌려놓고 있긴 한데. 와 제오와드. 어 예. 위치 아주 톡톡히 보죠 효과. 네, 아래쪽 지워지긴 했었는데 또 위쪽 이런 네. 와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게는 하나 생명에 가져가고요. 6렙을 찍는 고노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교전은 없었어요. 양팀 모두 이제 발견했습니다. 리신은 아직 5렙에 케이지 서울의 경우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네. 뭔가 풀려고 계속 돌아다니는 건데 누가 진짜 니콘지 알아보기 어렵죠. 상대 입장에서는 정글러로 변하는 게 가장 효과가 또 좋고요. 맞습니다. 다른 라인으로 변해봤자 다 라인에 서 있는 경우가 나죠. 많아서 네. 네. 오히려 정글러는 좀 속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의식을 안 하다 보면. 자 갈리오는 집으로 귀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드래곤이 화염이라서 양보하기 싫을 것 같거든요. 그 타이밍에 또 전투를 잘하는 챔피언들이 꽤 많아서 지금까지 이 주변 시약은 네. 네. 하나 생명이 잘 잡아둔 상태인데 뭐 과감한 시도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 지금 상황이 엘링 선수가 탑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제어바드까지 설치하면서 이거는 갱 겸 역갱 같이 보는 거거든요. 우르곳이 순간 라인을 이제 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르곳이 지금 점화로 바꾼 타이밍이라서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봐주는 의미죠. 와드만 설치하고 다시 집으로 귀환하는 리신이었고요. 요즘 탑솔로 선수들이 워낙 눈치가 더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예. 각을 잘 안 줘요. 엘림 선수가 한 발 더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저 제어와드까지. 아까 미니언한테 안 걸린 위치였던 걸로 보이는데 살짝 이렇게 잘 걸쳤으면 자 그리고 갱갈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교정. 예, 이거 그라가스 위치가 들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엘림 선수는 이미 내려가 있고 그라가스도 부시에 설치되어 있던 제어와드를 제거하고 다시 집으로 귀환합니다. 네, 보노 입장에서 빨리 바텀 쪽으로 내려와야죠. 상대 드래곤 시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탑에서 시간 지연되다가 아직까지 양팀 모두 눈치를 보면서 팀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케이지 선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고 아마추어지만 이미 뭐 소문이 자자하고 유명한 선수들이다라고 얘기한 만큼 시청자분들도 끊임없이 관심도를 보여주고 계세요. 결국 경기력의 문제겠죠. 얼마나 잘할 것인가.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래쪽 와드가 지워지기 직전에 리신의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 쪽 시비 한번 또 걸어보는 거죠. 싸우고 싶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갈리오가 빠르게 합류 가능하기 때문에. 오우 예. 많이 때려놨어요. 핵펀치. 플렉스. 이렇게만 해놔도 주도권은 계속 가지고 먹었고, 있는 거죠. 파이게도 먹고 네. 바깥쪽 시야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고요. 뺏었습니다. 골드는 당연히 하나생명 쪽이 앞서고 있는 건 맞는데 유효타를 만들어내고 싶을 것 같거든요. 하나생명도. 여기서 만약에 화염 드래곤이나 이런 게 나가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생명도 뭉쳐서 한번 또 치고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바위계를 먹어놨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적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금까지 상황은 그래서 딱 정리하면 케이지 서울이 확실히 뭐 뛰어난 개인기라든가 또 과감한 모습 그리고 뭐 중간중간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하나생명 e스포츠가 뭔가 알짜배기 이득을 챙겨가고 있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분명히 돈 차이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리신이나 갈리오나 어쨌든 뚜렷한 성과를 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킬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렇죠. 요즘은요 예전에 비해서 킬이 훨씬 더 중요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골드만큼이나 킬이 중요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팍팍 굴려나가고 네. 그래요. 예전에는 뭐 라인 운영이나 뭐 CS나 이런 게 더 중요한 시기도 분명 있었거든요. 뭐 킬을 상대에게 뭐 결국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쪽의 의미 부여를 더 크게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분명히 이제 솔로 랭크와 팀 게임이 좀 비슷해지는 면이 많이 발전하면서 킬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킬이 어쨌든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텀도 서울 입장에서도 조금 더 욕심이 날 것 같은데 네, 바텀도 뭐 편안하게 라인전 해주고 네. 있고요. 상윤과 키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보노 선수가 탑쪽 그리고 양팀 정글러 모두
탑에 지금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역갱을 봐주긴 봐주는데 니코도 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갈리오가 순간이동. 자, 그런데 순간이동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제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커버텔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 용어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뭐 용기텔 뭐 이런 네. 말도 있었는데. 네. 뭐 그래서 별의별 사고들이 네. 속출하고 있고요. 프로들이라고 해도 순간이동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변수를. 자, 일단은 갈리오의 순간이동이 네. 다소 허무하게 빠진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루시안이 저희가 입을 모아서 정말 좋은 픽이고 엄청난 선픽률을 자랑한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루시안이 무결점의 픽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예. 현 메타에 잘 맞고 그 메타가 뭐냐 결국 싸움자라는 그리고 말씀하신 라인전 단계 초등반부터 리드해서 주도권을 바탕으로 이득을 굴려나가는 전투력을 계속해서 극대화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무난히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즈리얼과 무난히 라인전을 간다 했을 때 이즈리얼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난히 간다고 가정했을 때 전혀 없어요. 좋으면 좋았지 네. 이즈리얼 쪽에서. 그래서 이미 얼건도 나왔고 이즈리얼이 원하는 대로 라인전을 풀려가고 있다. 하나 생명의 의도대로 갖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골드 차이도 좀 이 정도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뭐 더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한 방임은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하나 생명이 좀 플레이가 조금씩이라도 편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미드 쪽에서의 그 공격적인 플레이가 어쨌든 상대를 쓰러뜨리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템트 뭐 잡아내지 못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딜교환 세게 하긴 했지만 뭔가 나오진 않는 어? 자, 전령과 드래곤을 서로 교환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연히 당장 어떤 골드나 운영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역시 전령 쪽에 있다는 소리 있죠. 그때 또 화염 드래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염 드래곤 1스택 가치가 예전에 비해 더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분이 또 임박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맞습니다. 결국에 KG 서울의 경우는 저 전령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획득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포브의 정도라도 획득하고 스노우볼을 굴려봐야겠죠. 네, 물리적인 시간으로 봐서는 포탑 방패의 어떤 효과를 네. 골드를 채취하기 좀 힘든 시간대고요. 그렇죠. 4분이 거의 다 됐어요. 자, 그리고 바텀 쪽 생각보다 편안하게 상용 기가 라인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게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네. 교전이라고 할 장면은 없었어요, 사실은. 시도는 4분. 많았지만. 네, 이제 포탑 방패가 소멸이 됐습니다. 이게 또 사고가 안 났던 것 중에 라이너들이 알아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해줬던 것도 있고요. 네. 또 양 정글러가 생각이 비슷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서로 워낙 자주 마주친 경향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먼저 적극적인 시도보다는 커버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 자, 합적 한번 봐줍니다. 눈치가 워낙 빨라서 각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계속 시도는 있어도 일부러 소환 선수가 좀 이쪽으로 네. 끌어내는 거죠. 아래로 그렇죠. 가면서 대각선으로 쪼이려고. 자, 그런데 여기 바로 앞에서도 봤어요. 맞았어요.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돌진기가 들어가긴 했거든요. 자, 전멸 했고요. 다시 꺼냈고 자, 살 수 있나요? 자! 그래도 한 방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이즈리얼이 뒤로 가서 혹시 한번 던져주니까 집에다가! 네, 집에. 이거 매드무비 그렇죠. 하이라이트 한번 네. 만들려고 했던 건데 우르고 그렇죠. 그냥 네. 걸어갔죠. 지금 귀하늘 눌렀습니다. 귀하늘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오자마자 목을 네.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자, 그러자 반대편 자, 바텀! 달력까지 왔어요. 근데 네, 전용소환 무조건 먼저 빌려내겠다는 생각?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포탑을 자연스럽게 가죠! 그리고 우르고스 집 갔다가 순간이동 복귀하면 요즘은 예전보다 다이버가 훨씬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포탑이 워낙 강해져서 네. 자, 미드 쪽이 한번 좀 깎이더라도 이제 포탑 방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려 입장에서 밀리지만 않는 선에서 막아주고요. 그러니까 방패 없어요. 지금 포탑 방패 없어서 지금 포탑 체력 깎는 것만으로 이득인 상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KG 서울이 확실히 현재까지 네. 정말 SK 중위권 팀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생명 e스포츠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자신감 있는 경기 치르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고요. 일단 라인전이 괜찮죠. 맞습니다. 네. 반대로 하나생명 입장에서 그래도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리해? 라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도 그냥 뭐 폭을 설령 내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화염 드래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장 뭐 돈에서 밀리는 것도 아니고 킬을 내준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후에 또 흐름을 네, 봐야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포탑을 먼저 깼으니까 조금 더 운영을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쪽은 KG 서울이 아닌가 싶거든요. 적절한 타이밍에 그래도 뭐 하나생명도 이런 배치하면서 커버를 해주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러니까 축구공을 다룰 때 페이크를 넣듯이 먼저 움직이는 자세를 계속 보여줄 거라 하나 생명이 한 번만 걸려도 좀 큰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뚝심 있게 단단하게 플레이해주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참 그리고 KG 서울은 어떤 일반적인 보통의 아마추어들이 이제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게임이 지속될수록 라인전이 끝난 다음 그 단계에서 네. 좀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집중력 저하 현상이라든가 실수라든가 문영상의 미스라든가 이런 걸 얼마나 보완해왔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에 어떤 캐스퍼컵에서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프로 아마추어 간의 경기에서는. 자 지금 킬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려 17분이 지난 상황 시점입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는 네. 거죠. 이런 구도라면 역시 드래곤 한타가 또 기대되고요. 자, 첫 번째 드래곤을 하나생명 화염 드래곤을 가져간 상황. 아 그리고 양 팀의 어떤 시야장난 싸움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맞아요. 맞아 제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약간 압박형 플레이를 하다가 맞습니다. 한번 특별같이 달려들 거 걸려만 봐라. 네. 걸려만 봐라. 한 번만. 자 위쪽 슬래시 그리고 그라가스까지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리신이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 네. 갈리오도 아직까지 뭐 공격기를 한번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일단 이런 구도에서는 그래서 별다른 사고가 날 것 같진 않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드래곤 쪽에서 오브제 싸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자 이번엔 루시안이 미드 쪽 드래곤 20초 후에 등장합니다. 미드 탑 쪽 그리고 미드 바텀 쪽 시야장악을 KG 서울 팀이 조금 더 잘해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쳐서 뭔가 해보려고 하나요? 하나생명이 드래곤 포기하고 탑 압박을 네. 선택했네요. 그렇네요. 5초 남았는데 지금 아래쪽 무빙이 좀 이미 늦은 느낌이 있거든요. 눈치를 채고 갈리오도 네. 멀티감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양쪽 먹었죠? 일리가 있죠 네. 이거. 하나생명 입장에서 뭐 돈 차이를 더 벌리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정조준 탑쪽 어? 세력이 많이 남았었네요. 미드 탑 쪽 시야가 지금 어두워서 그러니까 강가 쪽 시야가 아까 있었는데 이쪽이 정글 쪽이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예, 뒤로 갈리오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또 양 사이드를 서로 계속 노리는 거잖아요. 근데 시야 장악이 워낙 양쪽 다 꼼꼼하게 돼 있다 보니까 네. 웬만하게 다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드 쪽에 자, 약간의 구멍 이거 약간 공격적인 위치인데 예. 서로 싸움 이렇게 유도하기보다는, 예. 무럭무럭 크면 클수록요 한타 한번 삐끗하면 바로 나갈 가능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0분 코앞이에요. 예. 그냥 그 한 번으로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예. 끝나는 시대입니다 요즘. 도전 한 번에 게임 끝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최근에 봤던 또 짤방이 생각이 나네요. 요즘 게임 굴러가는 속도 나는 짤방이었는데 막 와르르 보기만 해도 끔찍했던 네. 그만큼 한 번 한 번 이렇게 흘러올수록 게임은 한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인 에너지가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타를 자잘자잘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하겠다. 그 한 방을 기대하시면 돼요. 얼마나 대폭발이 일어날 것인가. 원기옥을 서로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으면 끝나는. 팬 네. 여러분들 힘을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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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뭐 한쪽이 드래곤을 가져가 한쪽이 뭐 포탑이라든 전령 쪽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가지는 구도였는데 이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0분은 넘었어요. 바로 등장. 그러니까 저도 참 이 ACK화라는 얘기를 당연히 참 슬퍼했는데요. 어찌 보면. 근데 뭐 이런 상황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양 팀 다 무슨 ACK라서 막 싸움을 안 해서 막 이런 네.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치열해서 서로 이렇게 킬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힘을 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 고수대 간의 매치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와! 서로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끝났어요. 와! 올라갔어요. 낙탄을 일단 잡아내면서 첫 킬이 20분에 나왔습니다. 한 방임이 지금 엄청나죠. 걸리면 그렇죠.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럴 때 또 슬래시 너무 좋고요. 네.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막 더 사고 이어지고 그러면 그렇죠. 제가 어떻게 보면 서포터가 죽어서 다행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나마 네. KG 입장에서 만약 정글러가 죽었으면 바로 심리전 통해서 또 한 번 이득 보고 또 한 번 이득 보고 뭐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을 때요. 여전히 KG 서울도 폭발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흐름 자체가 원했던 게임 방향은 절대 아니라고 딱 걸렸어요.
더 원래 난전 유도도 하고 네. 싶었을 거고 더 갈비오도 활용하고 싶었을 거고 루시안도 마찬가지고요. 싸우고 싶었을 텐데 리신도 막 돌아다녔고요. 그냥 하나 생명이 흘려냈고 결국에는 본인들 페이스대로 이즈리어 쭉쭉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힘을 안 주고 있죠. 네. 네. 그만큼 하나 생명이 단단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데까지 경기를 끌고 왔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한참 지나간 얘기인데 저는 아까 그 탑에서 엘링 선수가 아프시에 제어와드 설치했을 때 적극적으로 예. 그때 안으로 들어갔으면 좀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지나간 얘기니까 별로 의미는 없고요. 네. 어쨌든 KG 서울도 이제 기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글러와 마주치진 않네요. 진짜 하나 생명이 뭔가 걸려줬어. 안 걸려줬어. 예. 이거는 와 이거는 파이어스가 없어요. 이번에 정글러가 잡혔습니다. 번쩍 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하나 생명이 날개를 펼친 상태거든요. 날개를 접어. 조수기가 오히려 도움이 될까요? 계속 바람을 끌어오고 잡았어요. 그리고 잡아내고 갈려니까 그리고 영호출연 전적으로 들어갔었고요. 네. 날개도 황급히 접었고요. 네. 하나 생명도 와 지금 페이지 서울 어 물론 이스리어 예. 좀 많이 맞았어요. 야 안개 잡아내고 있습니다. 갈려 사망. 니코의 힘이 나왔어요. 더 안 잡힌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양쪽이 힘을 느껴볼 수 있었던 그렇죠. 서로 그 한타 서유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결국 이득본 쪽은 하나 생명. 그렇죠. 그러면서 네. 미드 포탑까지 아, 추가적으로 네. 가져갑니다. 골드 격차가 어느샌가 3,500가량 나요. 화염 정도 가져간 상태고 다시 보겠습니다. 진짜 벼락 같은 일이 지금 벼르고 있던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시간 끄는 사이에 니코가 이미 내려오고 있었고요. 이렐리아도 올라올 준비하고 있었고 시안이 또 여기서 뒤를 같이 차려요. 만약 여기서 이즈리얼이 차여서 잡혔으면 아예 달랐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아니었어. 이미 쓰레기는 뭐 많이 맞았었고 루시는 들어갔다가 이미 잡힌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자 드래곤이 20초 남은 상황에서 계속 앞쪽에 시안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와드를 통해서 리시 보고 예. 있죠. 꼼꼼해요 하나 생명. 시야 확보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자 순간 이동이 있는 갈리오를 탑 쪽으로 배치시켰고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격차가 좀 벌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미드가 지금 순간적으로 또 2렙 차이 났던 걸로 확인했고 그리고 이즈리얼이 CS... 지금 집 가서 쇼핑했는데 아이템 장난 아니거든요. 네. 3코 반. 이거는 부킹 데미지니까 이미 루시안보다 이즈리얼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죠. 예. 이즈리얼이 원하는 시간대까지 상처 없이 잘 성장을 했습니다. 페이지 서울은 한방 대박을 노려보는 게 현실적인 노림수일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드래곤을 예. 하나 생명이 가져가고요. 조금씩 이득 본다라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파괴되었습니다. 이미 뭐 이즈리얼도 예. 드래곤 교환. 저는 이런 건 그래도 KG 서울이 잘 참았다고 봐요. 차라리 좀 포기하고 포기하면서 돈을 더 끌어당겨서 한타를 세게 한번 해서 뭐 일발 역전 준비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쨌든 탑과 미드 쪽에 CS 격차가 나다 보니까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골드 수급이 좀 필요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바텀 쪽에서 이렐리아도 3일째 이후에 아이템들이 하나 둘씩 마련이 되고 있고요. CS 격차도 조금씩 나고 있는 상황. 현상금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 오늘 KG 그 오늘 이제 캐스파컵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남아있는 팀들 아직 경기를 안 한 팀들도 굉장히 많고 어떤 스타일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뱀픽 패턴 다양한 경기 양상이 계속해서 나올 건데 지금 하나 생명의 경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KG 서울을 상대로 저 정말 길들여지지 않는 어떤 야생마 같은 친구들을 상대로 괜히 어설프게 맞상대하다가 거기서 사고가 난다. 그냥 완벽하게 이기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부딪혀주지 않는 그런 네.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안정적으로만 하면 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운영의 차이 그리고 조합 면에서 앞서는 부분을 좀 잘 활용해 보겠다. 상대가 잘하는 것을 네. 굳이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는 하나생명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패배했을 때 그 여파는 팀 본인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라서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방법 혹은 이런 원래 아마추어 팀을 상대할 때 프로팀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인 건 맞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부딪혀주면 계속
개인기량에서 안 밀립니다. 본인도 이제 균열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그런 동안 하나 생겨 바텀 포탑도 파괴를 시켰습니다. 지금 서서히 마르고 있거든요, 케이지 서울이. 그게 좀 문제예요. 칼을 뽑아대고 싶고 강제 이니시가 가능한 라칸 같은 픽이 있긴 있지만 상대가 진짜 꼼꼼하게 전진하니까 허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즈리얼이 이제 툭툭 포킹하는 것도 너무 아프고요. 그렇죠. 너무나 성장을 잘했습니다. 상윤 선수의 이즈리얼. 26분이 지나는 시점. 하나생명은 꼼꼼하게 경기 탄탄하게 풀어주고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 KG 서울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좀 머리가 아파질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장악하면 이거는 KG 서울이 많이 기분 나쁜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당하면 이거는 같이 치고 나가서 한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드 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고 갈리온 아직 본진 이제 출발했어요. 왼쪽에 시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발목격파 이거는 CC 연계되면 바로 터집니다. 네. 아하, 라칸이 네. 이번에도 시의 사용 성공과 진짜 날카롭죠. 자, 그러면서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또 들어오면 자, 구조를 바꿀까요? 어, 그런데! 오! 자, 미신 잡혔고요. 저기 피크가 되나요? 일단? 예. 자, 스레시 잡혔고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4대3 리얼이 예.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치고 들어오거든요, 툭툭. 맞습니다. 그리고 네. 소환이 상계 거의 지적에 가깝네요. 소환 죽는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또 아슬아슬하게 살았어요. 스레시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하나성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받고 스마일시가. 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상대 계속 압박 넣는 거죠. 뭐 다른 거 하지 마라, 네. 이런 거 네. 하지 마라 그런 의미인데, 하지만 본인의 정렬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바론 쪽으로 향하는 하나생이요. 이거는 네. 어느 정도 그 팽팽해 보이던 분위기가 아예 깨지는 거예요. 실제로도 하나생이 무너졌던 건 맞지만 예. 이거는 확실한 지표입니다. 바론 버프까지 가져가면서 하나생명이 많은 포인트에서 2등을 챙겨갑니다. 이니시 핵심 라칸이 바로 터졌고요. 일단 탱크가 칭칭월가미로 멋지게 묶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들어가고 연계점. 여기서 그래도 순간적으로 툭툭 들어가고 혹시 이게가 뭐 잘 안 들어간 건가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여기서 소환도 죽고 뭐 키도 죽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어요. 잘 빠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질적인 바론 버프 네. 하나 생명이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고요. 더욱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6천 골드 차이. 케이지한테 뭐 남은 선택은 초반이나 지금이나 변할 건 없어요. 이니시 진짜 잘 걸어보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팝 선수겠죠. 네. 계속 지금 끊기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가 시야 장악을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라칸이 끊기면 이니시에 대한 강점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니시팅을 할 수 있는 챔피언이 라칸 하나밖에 없어요. 뭐 카밀이나 뭐 이런 다른 챔피언도 같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라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상대의 선봉에 의해서 먼저 잡히는 바람에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우리가 설계한 싸움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케이지 서울. 상대의 의도대로 네. 상대가 싸우고 싶어하는 곳에서 지금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먼저 물렸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를 꾀해보는데 아 진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즈리얼 포킹 한 대만 맞아도 오, 너무 아플 것 같아. 또 밀려갔어요. 대장이요. 아하, 이거 몇 번인가요? 락판만 끌려가요. 네. 이건 키가 3연 잘한 것도 있지만 네. 네, 3연 시리즈는 곧 패배. 3연 팝. 이해는 하거든요. 팝이 내가 걸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네. 자, 이러면 또 이니시 엔딩 없기 때문에 또 방어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 바론이라서 방어가 아니라 이제 다 부서집니다. 네. 경기가 많이 기울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눕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유화염에 막 대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즈리얼 같은 챔피언이 저렇게 컸으면은 딜이 완벽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딜이 경 이니시도 그렇죠. 약간 가능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느새 현상금 앞비전으로 이니시할 수도 있어요. 네, 안 아프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KG 서울이 피드백을 해봐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15분까지, 한 10분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게 페인이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네. 성과를 조금이라도 냈어야 된다. 주도권을 바탕으로. 그래서 아까 탑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봤으면
오히려 이레일리아를 반대로 차면서 킬각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여러 가지 생각들 네.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에린 선수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선택의 문제잖아요. 언제나 첫 드래곤이 그때 또 화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신경을 쓰면서 원하는 만큼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하나생명 선수들은 우리가 운영 능력 면에서 앞서니 상대가 정말 거치게 몰아붙이는 그러니까 흐름을 타는 그런 상황만 좀 만들지 않으면 된다. 미연에 방지하면 된다. 차분하게 만들었죠? 네. 자 이제 탑 2차 폭탑까지 거의 온 건데 여기서 그럼 마지막 반격 라칸 1위지 대박 한번 들어가는 거 하려면 라칸 아예 약간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이미 타이밍이 많이 지나갔어요. 하려면 저는 지금 약간 어두웠잖아요. 시야가 잠깐 그 타이밍에 네. 번개가 진짜 네. 이런 느낌 그렇죠. 네. 번쩍 하는 순간 상대 몇 명 피우고 막 매우 이제는 좀 시야 대비를 하고 있어요. 라칸이 네. 눈앞에 보이면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그렇죠. 김우진 캐스터도 이제 보이는 라칸을 안 무서워하시죠. 그 정도의 경지 이제 역시 해설하는 네. 캐스터.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갔어요. 여기서 겜자라 캐스터. 네, 튀어나왔고요. 네. 옆 우르곳이 오히려? 너무 많이 맞았어요. 쪽보에 우르곳 이건 좀 과하지 않아요? 우르곳이 이니시. 아 이거 뚜껑 좀. 네, 일단 초록 들어서 그래도 여기서 뭔가 라칸이 나왔습니다. 구마유 씨가 앞으로 뭐 대신 해보고 이거는 사이드 대신 해보고 그러지만 내가 이니시 한다 좀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마음이 아닌데요. 좀 뺐다고 같아요. 라칸이 안, 좀 맞다 보니까 끝났습니다. 네. 슈퍼 미니언들이 들어온 시점에서 네. 경기가 마무리되는 그림입니다. 33분 하나 생명이 물 흐르듯 상대 의도를 파악하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GG 하나 생명 e스포츠가 KG 서울을 상대로 네. 1세트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프로의 운영을 보여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지리얼 쓰레쉬 이런 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특별히 시너지가 나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상대를 좀 차분하게 만들면 템포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기만 해도 우리 쪽으로 승기는 넘어온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뭐 라인전 하는데도 어쨌든 골드가 조금씩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긴 했고 물론 이제 1500 골드 선에서 확 벌어진 건 아니지만 상대의 공세를 또 한번 멋지게 받아치면서 흐름을 탔고 이후에 뭐 이제 KG 서울 선수들이 또 다른 그 타겟책을 마련해 봤습니다만 그게 다 무위로 돌아갔죠.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하나샘이 굉장히 단단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상대의 움직임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까지 뭐 전반적으로 이제 흐를수록 KG 서울이 더 급해지고 더 실수가 나고 이런 거잖아요. 아 좀 싸우자, 싸워줘 막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원래 프로는 이길 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겨놓고 싸우는 게 운영의 핵심이거든요. 물론 뭐 저희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같이 찔리는 느낌도 있지만 갑자기 LPL이 떠오르고 아, 여전히 이렇다고 해서 무슨 지금 한타를 피하거나 이런 개념이랑 또 그렇죠. 달라요. 예. 템포 조절을 한 겁니다. 그렇죠. 슬로우 그렇습니다. 슬로우 뭐 이렇게 예. 계속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네, 갑자기 뚝뚝 세트 네. 하나쌤의 e스포츠가 승리를 가져왔고 마지막 한타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칸이 좀 많이 맞고 이미 좀 뒤쪽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르곳이 먼저 치고 들어가 봤어요. 소환은 심지어 수호천사예요. 어차피 이거는 의도된 플레이가 아니에요. 네. 그냥 네. 뭔가 감정적인 붙들린 거예요. 붙들린 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두 명이 전사를 하고 어느 정도 승패 결정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 1세트 하나생명 e스포츠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2세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